Absolute quality. Home, atomy, home, absolute price. Boom, bomb, boom, bomb, absolute quality. 안녕하세요. 뉴 세일즈 마스터 김수민입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비트박스를 시작했는데 선생님, 친구, 선후배들이 저를 알아보며 좋아해 주었습니다. 혼자 비트박스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즐거운데 주위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기뻐하고 또 인정받는 느낌도 드니 더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계 여러 대회나 행사에도 참여하게 되었고 저만의 꿈이 생겼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재미있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대회를 열고 싶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작은 대회도 열어보며 조금씩 제 꿈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중국어를 할 수 있고 또 사람들과 만나는 일이 적성에 맞는 것 같아서 관광통역 안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애터미를 시작했다는 얘기를 듣고 다단계인 애터미를 어떻게 하면 말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처음으로 석세스 아카데미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 이 일은 나쁜 일이 아니네. 이 일은 엄청 큰 글로벌 사업이네. 이 일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이네. 이렇게 생각이 점점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지인들에게 애터미를 알리기 시작했는데 제 지인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애터미를 얘기해보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얘기를 꺼내는 게 쉽진 않았지만 애터미의 비전을 보았고 꿈이 있었기에 용기 내어 말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유학하면서 만난 외국 친구들도 자기 나라에서 회원 가입을 하고 물건을 내렸으며 재구매하는 것도 너무 신기했습니다. 일을 해보니 제품의 힘과 글로벌 시스템이 더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인 시스템 자동화로 세상이 변화하고 있으며 수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애터미를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더라도 불안에 떨고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지금은 애터미를 만나 애터미를 통해서 미래에 대해 확신에 차 있으며 꿈을 꾸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애터미는 돈을 버는 도구, 비트박스는 나를 표현하는 예술의 도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애터미를 하면서 생각이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애터미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 성격, 비트박스 등을 융복합해서 나를 얼마든지 표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도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애터미를 하며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작은 달란트들은 다시 다 나누는 데 쓰일 것입니다. 제가 할 줄 아는 중국어, 비트박스 같은 것들은 다 재능 기부하며 물질적으로도 많은 곳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저는 제 삶에서 이 애터미라는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